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의 전남편 브루스 윌리스와 대만 배우 서희원의 전남편 왕샤오페이에 반대되는 행보가 눈에 띈다. 최근 브루스 윌리스 가족은 SNS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인 브루스 윌리스가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는 실어증을 진단받았고 그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브루스 윌리스가 은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에는 현 부인인 엠마 해밍 윌리스, 전 부인인 데미 무어, 첫째 루머, 둘째 스콧 셋째 탈룰라, 넷째 마벨, 다섯째 에블린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현 부인과 전 부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인 것. 쿨한 할리우드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브루스 윌리스는 1987년 데미 무어와 결혼 후 13년 뒤인 200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각각 재혼했다. 각자 가정을 새롭게 꾸렸지만 친구 같은 사이를 유지했다. 브루스 윌리스가 데미 무어의 SNS에 자주 등장한다든지 전 부인의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쿨한 행보를 보여줬다. 특히 브루스 윌리스는 데미 무어가 16살 연하 애시튼 커처와 이혼했을 당시 진심으로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시튼 커처의 외도로 인해 데미 무어와 이혼을 하게 되자 애시튼 커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는 건 유명한 일이다. 쿨한 브루스 윌리스와 달리 서희원의 전남편 왕샤오페이는 이혼 후 지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 클론 출신 화가 구준엽은 20년 전 교제했다 헤어진 서희원과 깜짝 결혼을 발표했다. 왕샤오페이는 처음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하지만 태도를 바꿔 저격하기 시작했다. 왕샤오페이는 댓글을 통해 매일 너만 날뛰고 있으니 끝이 없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이 타이베이에 있다. 그리고 당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만 괴롭혀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아빠라 부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여기서 누군가는 구준엽을 지칭한다. 왕샤오페이의 지지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희원의 집에 있는 가구 모두를 뺀 것. 서희원과 함께 운영 중인 에스호텔 직원들을 시켜 호텔 지하 창고로 가구를 옮겼다. 지난 6일 대만 언론 등을 통해 서희원이 왕샤오페이와 이혼 전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됐다. 서희원은 친구들에게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감옥살이였다. 가장 힘든 건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왕샤오페이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브루스 윌리스는 현 부인, 전 부인 등 모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소 인생을 즐겨라고 말한 브루스 윌리스의 뜨세운 가족이 동참하고 있다. 반면 왕샤오페이는 서희원에 대한 미련을 잊지 못한 듯 계속해서 불편한 심경과 지질함을 드러냈다. 이제 왕샤오페이는 브루스 윌리스와 결은 다르지만 쿨함을 보여줄 때다.